수동을 쓸 거면 그냥 결대로 쓰시면 돼. 안에서 바깥으로. 수염이 이렇게 나니까 위에서 위로. 근데 지금 여기는 화장수 몇 번 되니까 빨개로 쓰시면 돼. 이거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요. 세수를 할 때 엄청 세게 해. 세안을 할 때 좀 살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드름이 여기에 나는 거는 속이 안 좋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볼에 나는 거는 상처 이렇게 막 돼 있는 거는 세수를 세게 하면 상처가 한번 생긴 게 안 없어져서 그래서 상처가 되게 오래 가고 더 오래 되면 까맣게 착색이 돼요. 그리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오늘부터 세안은 상처 다듬듯이 조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피부가 금방 건강해져요. 원래 피부톤이 돌아오고 그리고 눈은 여기가 지금 까맣죠? 여기도 까맣고 이게 비벼서 한번 비벼서 눈 안에 각막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또 비비죠? 막 시원하면 또 한번 비비죠? 그럼 또 간지럽죠? 또 비비죠? 그래서 여기가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주름도 생기고 각막에 상처도 나고 눈도 예민하고 그리고 자꾸 눈꺼풀도 쳐지고 근데 이 많은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고치려면 비비지만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름 다 없어져요. 오늘부터 간지러워도 시원한 걸 대거나 눈을 이렇게 누르는 건 괜찮은데 마찰만 안 주면 이거 다 없어져요. 로션 바르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보세요. 눈을 너무 꽉 감고 하면 로션이 눈 안으로 들어가니까 살짝만 잘 발랐어요. 얼굴이 생각보다 되게 건조해요. 로션을 이렇게 건조할 때 조금만 더 갈게요. 자외선 차단제 살짝 해보겠습니다. 피부가 까맣잖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금방 하얀 이렇게 얘는 약간 노란기가 있고 얘는 하얀처럼 근데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얀 걸 써버리면 하얀 게 너무 티가 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벼운 노란기가 살짝 있는 걸 쓸게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 전체 다 안 발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외선이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눈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는 안 오거든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많이 끼니까 요즘은. 그래서 눈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제일 처음에 닿는 이런 부분에 살짝 발라서 두드려주시고 그래서 얘를 빠른 시간에 전체 다 퍼바르려고 욕심부리지 말고요.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위주로 그냥 퍼바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콧잔도 있는데도 눈썹도 지금 두껍게 나고 이래가지고 굳이 제품 자체가 너무 많이 발리면 여기 하얗게 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품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오늘 햇볕에 좀 많이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 얘를 그냥 휴대하고 다니면서 2시간에 3시간에 한 번씩 그냥 여기 위주로 그냥 얘 요만큼 맞춰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런 데만 살짝만 더 바르면 근데 만약에 햇볕에 그냥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 하얗고 두껍게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자외선 차단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선크림이 땀에 흘러서 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마 있는 데는 그냥 모자나 이런 거 쓰니까 안 발라도 되고 눈 밑에서부터 바르시면 돼요. 그럼 선크림이 눈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지. 운동하다 눈 따가우면 되게 힘들잖아요. 운동하기도 힘들고 비비크림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